내가 같이 병원 다니자고 할땐 그렇게 싫다고 뿌리치더니 남주랑 같이 다니는 이유는 뭔데? 너도 네 사장이랑 같이 다니잖아. 남주도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. 그걸 믿어? 엄마 지금 남주 말을 믿는 거야? 나는 믿는다. 그 앤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?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. 그러니까 남주 너무 미워하지 마. 사장님이 남 같지 않게 느껴져서 정말 날 사랑하시나 봐. 그래서 네 사장님이 엄마보다 더 좋다는 얘기냐? 아,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. 엄만 세상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내 엄마야. 나 때문에 속상하면 너한테 잘해주는 네 사장한테 가. 뭐? 애미 때문에 속상하다며. 그러니까 너한테 잘해주는 사장한테 가라고. 너네 사장 존경한다며. 사랑한다며. 어? 영희야. 왜 엄마? 내 딸, 영희, 맞지? 뭐라고? 내 딸, 내 딸, 영희. 아니 강이야, 이거 진짜 네가 갈비찜 한 거 맞아? 이야 아버님, 응? 강이 요리 정말 일주일장이죠. 아, 그러게. 어? 여보, 당신 신기하지 않아? 어? 이 정도는 다 해요. 뭘 또 신기하게까지 해. 아 참, 강우야, 너 오늘 웨딩 촬영한다며? 아, 네. 유황에 찍는 사진 좀 웃고 찍어라. 네? 너 어릴 적 사진 보면 죄다 그냥 찡그리거나 울상인 거 알아 몰라?
맞다 맞다 맞다. 강호 애가 어렸을 때 사진 찍는 거 너무 싫어해갖고 사진만 지금 표정이 이러고 난리 나냐. 에이 설마 아직 결혼사진 찍는데도 그럴까봐 결국 통과하네. 그러니까 잘 찍으라고. 네 오늘은 가서 안 찡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찍을게요. 아이고 우리 엄마 또 강호 웨딩 사진 나오면 그거 들고 뭐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라고 난리도 아니겠네. 어? 자랑은 무슨. 아이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. 그래 야, 어휴. 영희씨, 30분이나 지났어요. 빨리 와요. 나 추워요. 영희씨,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? 메시지 듣는 대로 나한테 바로 연락해요. 영희씨, 지금 어디예요? 빨리 좀 연락 줘요. 강희, 강호 다들 지짝꿍 찾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즐기자고. 영희 씨한테 무슨 연락 없었어요?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? 너랑 내가 바뀌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요즘 네가 왠지 남같이 느껴져. 그래서 할미가 좀 슬퍼. 꿈에 강호가 울고 있더라고요. 신부는 보이지 않는데 강호가 우두커니 혼자 서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니까요.